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만성기관지염과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감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나무는 모든 전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나무이고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수종입니다. 서식 장소는 낮은 야산 지역의 100에서 500m 내외의 계곡가나 양지 바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중부 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예전부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산삼나무라고 칭하는데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 연수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태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해서 지팡이로 많이 만들기도 하며 이를 주장자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이 지팡이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 중풍이나 관절염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장자는 옛부터서 서산대사와 원효대사 같은 유명한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 해서 더욱더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폐와위 대장에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과 리모넨, 정류 시네올 등을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 골격체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물질인 카테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약리실험에서는 우유보다 7배나 많은 풍부한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질환에만큼은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손발이 자꾸 저릴 때 타박상, 근육통, 배가 차갑고 아픈 경우에 처방됩니다. 감태나무 속에는 아주 끈적거리면서 잘 달라붙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준다고 해 접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산후통으로 뼈가 많이 허약해질 때와 요통과 무릎이 약해졌을 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복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 약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감태나무 잎은 임상시험에서 근만성 편도염과 림프결염, 기관지염, 인후염에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감태나무 잎 두 근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1일 2~3회씩 주사해서 279명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치료 결과에서 완치가 183명이었고 호전이 51명으로 총 유효율은 83.9%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태나무 잎을 투약한 중에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으며 주사 부위에 국소동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태나무는 만성기관지염 및 각종 염증성 질환에 매우 유용한 약나무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 실험을 통해서는 항염증 작용으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면서 탄력있게 해준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잎에는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복용하면 체온을 상승시켜 냉증을 개선하고 시력보호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철결핍성 만성빈혈증과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태나무 잎은 사철 수시로 채취해 사용하면 되고 겨울철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잎이 어느 정도 물이 들었을 때 채취하면 황산화력은 조금 더 상승합니다. 채취한 잎은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하루 정도 물기가 빠지게 햇볕에 말려줍니다. 잎차를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그늘에 자연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잎을 찜솥에 넣고 증기로 덮어서 순을 죽여 꽃차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만드는 방법이고 이는 습내가 줄어들고 맛과 향이 한층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잎차는 자기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만드는 게 좋으나 보관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새까맣게 타버리니 약한 불로 적당히 볶은 후에 그늘에 1~2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만약 말리는 과정에서 습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곰팡이가 피어 못 먹고 타버릴 수도 있으니 건조를 잘 시켜 차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마실 때는 잎 5개를 찻잔에 넣어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어느 정도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약탕기에 끓이실 때는 한 줌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되고 부가재료로 대추나 감초를 첨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2~3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고 차 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맵고 중후한 편입니다.
감태나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평이한 편으로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다 보니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